수평선 넘어 해가 기울자 어민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지름 4m 크기의 들망을 물속에 내려놓습니다. 잠시 뒤 집어등을 끄고 기다리자 호래기로 불리는 꼴뚜기가 때로 몰려듭니다. 빠른 속도로 들망을 들어올리면 투명한 몸통에 호래기가 가득합니다. 산란을 마친 호래기는 수온이 떨어지는 요즘 남해안 연안에서 이 들망에 하루 수백 마리씩 잡혀 올라옵니다. 호래기가 좋아하는 불을 밝혀서 이 조그마한 그물 안으로 호래기를 유인해서 물 밑에 있는 그걸 자연 그대로를 생포해서 들망 잡이는 남해안에서 지난해부터 사용된 어업 방식으로 한 마리씩 잡는 낚시와 달리 한 번에 많은 양을 산채로 잡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살아있는 호래기는 한 마리에 3,000원 정도로 비쌉니다. 회로 먹거나 데쳐 먹고 각종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. 상당히 맛이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생으로 못 드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면 그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. 꼴뚜기의 사투리인 호래기 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